예, 어머님 성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서울의 소리 TV, 안진걸 TV, 네, 건강진 TV, 박찬호 TV, 길잡이 TV, 네, 또 이렇게 많이 뭐, 오셨어요. 예, 한 말씀 어머님 하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열악한 악조건에서도 큰 결단을 주신 성형으로 어머님 박수 한번 보내고 시작하겠습니다. 공기가 없어져야 공기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끼게 되면 이 파란 하늘이 얼마나 정말 우리한테 고마웠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십니다. 이 없어져 봐야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부족으로 정말 민주정부 사기를 창출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편하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정말 죄에 대해서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은 금할 수 없습니다. 저나 이재명 후보나 다 정말 그런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데 그렇다 우리가 후방에 앉을 수가 없어서 이 지방선거라도 이겨겠다는 각오로 저도 출마하고 이재명 후보도 어제 출마를 했습니다만 더 사명감을 느끼게 되고 특히 여기 용산에 와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이 얼마나 피해를 가져오는지 주권국가의 대통령이 미군의 땅을 밟아서 출퇴근한다는 것 자존심이 상한 일이고 미군기지 반환 계획이 다 틀어질까봐 걱정이 큽니다. 지금 10%밖에 반환 안 됐다는데 오염 문제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아무리 보더라도 여권 내부의 사람들도 다 걱정을 하고 말은 못하지만 흔쾌히 동의하자는 일을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신과 수위 건진법서나 누가 말한 부적 같은 무슨 조언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국정이 합리적인 국민의 시민의 공감의 기초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어떤 주술적인 논리로 국가 의상이 결정이 된다면 국가 안보나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 이전이야말로 나는 헌법 72조에 외교 국방 통일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국민투표에 부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국민투표는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6월 1일 이번 선거에 저 송정기를 찍어줌으로써 시민들의 의사를 모아줘야 제가 국무회의에 나가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오염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누가 말이라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세훈 시장 보내놓으면 무슨 말 한마디 하겠습니까? 용비어천 모르고 나올 사람 보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권과 우리의 국가 존심, 우리 환경, 우리 용산공원의 국민의 반환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라도 송영길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 민심을 대변하고 천만 시민을 대변해서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자, 이기는 길 송영길 의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